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고 지목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물러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의혹으로 물러나는 총리의 고뇌는 느끼면서도 2년 만에 5명의 총리나 총리 후보가 물러나는 것을 봐야 하는 국민의 답답한 마음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년여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진솔한 사과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위기 대응 패턴을 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대응을 홍여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잇따른 인사 실패, 세월호 참사와 정윤의 문건 파동, 그리고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는 중요한 하나가 빠져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자신입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돼 불거진 인사 실패. 장차관급 인사 7명이 부동산 투기나 병역 기피, 탈세 등의 문제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인데도 사과는 김행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허태열 당시 인사위원장 겸 비서실장 명의였습니다.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5월 대통령의 방미중 터진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은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이었지만 이때도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홍보수석으로서 제 소속실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이상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대통령은 묵묵부다. 또 비서실장이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심히 마음 상하신 점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한마디 음설만 무조건 잘못된 일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그제서야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청와대에 자신의 참모진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사과를 하면서도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해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임은 자신이 아닌 보좌진들에게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에 박 대통령 자신도 포함된다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론에 떠밀려 눈물을 보였던 이날을 제외하고는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참사의 책임을 유병언에게 돌리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담화 이후 개최된 네 차례의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계속 유병언이 등장했습니다. 유병언 일가의 이런 행동은 우리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세월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 행각은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면 유병언 일가가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하다가 무엇보다 유병언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 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서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마자 검찰은 군, 검, 경이 모인 긴급대책회의까지 개최하며 유병언 잡기에 매달렸습니다. 결국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모두 205명을 기소했으나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터진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건에서도 대통령이 문건을 이른바 찌라시라 규정하고 유출자 색출을 촉구하면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뒤를 따르는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한 달 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과 일맥상통하게 나왔습니다. 정인의 문건 내용은 신뢰할 만한 출처나 근거가 없음에도 박관천이 박동열로부터 들은 일부 풍문을 과장 짜짓게 한 후 마치 정윤회의 언동인 것처럼 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정윤회와 박지만은 조사만 받았고 검찰은 마치 청와대 말을 받아쓰기 하듯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3명만 기소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과거 정권부터의 문제라고 규정했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나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과거부터 완전히 밝히자지만 실제 내용은 야당까지 수사해서 물타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박 대통령의 책임 회피식 태도에 더 이상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이제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평가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부보다 현 시점에서 보면 초반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좀 나쁜 편이죠. 낮은 편입니다. 국민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르쇠식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자신의 대선을 도왔던 전 국회의원이 사망하며 남긴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그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고 더 나아가서 2012년 대선 자금과 이제 관련된 그런 이제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물타기를 시도를 하거나 부추기고 또 그에 맞춰서 검찰이 물타기식 수사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정권도 죽고 그리고 검찰도 함께 죽는 이런 상황을 아마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 대통령이 과연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